이제 더는 못 싸우겠다. 결국 둘 다 지쳐 쓰러지고 말았어요. 거인들의 싸움을 가만히 지켜보던 재봉사는 잽싸게 거인들을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. 으아! 내가 거인을 물리쳤다! 우리가 당했네! 그 후 재봉사는 뛰어난 재치로 마을의 온갖 어려운 일들을 해결했어요. 사람들을 괴롭히는 괴물 멧돼지도 물리치고 마을을 엉망으로 만드는 긴 뿔이 달린 말도 꾀를 내어 혼쭐을 내줬죠. 용감한 재봉사 덕분에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어요. 재봉사는 지혜로운 꾀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진정한 용사가 되었답니다. 너희들 덕분에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어. 그 보답으로 내가 멋진 허리띠를 만들어줄게. 저요, 저 허리띠 갖고 싶어요. 어떤 허리띠일까? 그러게. 짜잔. 내 허리띠 어때? 우와, 한 번에 일곱? 한 번에 파리 일곱 마리? 아니면 한 번에 일곱 명? 잘 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와, 한 번에 콩 일곱 알? 와, 와구콩 대단해. 맛있다. 와구와구. 콩닥콩닥 이야기 보따리. 용감한 재봉사. 허리띠에 한 번에 일곱이라고 적혀있어서 사람들은 날 힘센 장사라고 생각해.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인 둘을 물리쳐달라는데 어떡하지? 문제 없어. 할 수 있어. 난 꾀를 내어 거인들이 서로 싸우게 했어. 한참을 싸운 거인들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지. 난 지혜롭고 용감한 진짜 용사가 됐단다. 오예! 공주머니 삼총사와 멋지게 해결. 콩닥콩닥 웃음 보따리. 오늘은 뭐가 나타날까? 글쎄.